살리라. 참 지하를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제가 지하를 살고 있습니다. 그 지하를 10여 년째 살아오면서 그 전에 햇빛이 들어오고 좋은 집에서 좋은 식탁에서 살 때 그때 감사를 잘 몰랐습니다. 근데 어려워지고 선교를 필리핀 한 도름 갔다 오니까 그 이튿날 먹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. 근데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된장이 딱 한 스푼 남았더라고요. 그 된장 한 스푼을 뜨면서 풀면서 하나님 된장이 오늘밖에 먹을 게 없어요. 전 정말 사 먹는 된장을 못 먹는데 그랬는데 초인종이 막 울리는 거예요.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갔더니 앞에 사는 순복음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된장을 한 통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.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? 한 번도 부탁한 적도 없고 달란 적도 없는데 하나님은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고요. 죽을 것 같은데 살아야 할 이유가 있으면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고요. 하나님의 방법대로 통로를 내가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꼭 그날 그날 살 것만 주시더라고요. 그런 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진리가 실체가 되기 시작하니까 사람을 붙여서 양육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사람을 복음으로 살려오는 일에 쓰게 하시더라고요. 여러분,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. 두려움 마시고 주님 보시기 바랍니다. 이 찬양 불러드립니다. 아무래도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. 나의 남은 생에는 나의 남은 생에는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. 나의 남은 생에는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.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